실제로 맞이한 건설사가 10억 이나입니다. 부실 자산 중에서 이제 신탁사 14곳 중에서 부실 자산이 1위예요. 안녕하십니까, 동산이입니다. 오늘은 김종갑 위원님 또 오셨습니다. 네, 일단 김 위원님이나 또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뭐 저도 포함해가지고 가장 바라는 건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다. 네, 우리 건강한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도 전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돈을 많이 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아니,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럼요. 돈이 있어야지. 아, 이 돈이 있어야 이 사람이 생기고 또 이제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또 건강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우리 김종갑 위원님 나오시는 연구 위원님 나오시는 이 영상만 보시면 돈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좀 많이들 구독하시고 시청하셔가지고 많은 얻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행사, 네. 신탁사, 네. 시공사, 네. 뭐 은행, 네. 수분양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잘 모르는 이 구분을 할 줄 모르거나 네. 그게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잠시 후에 좀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시행사, 시공사,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대행사.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신탁사. 네네네. 현재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다들 분양 한 번씩 받아봐서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잖아요. 그렇죠. 역할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모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네네네. 자, 지금 오늘 이제 신탁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네네네.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부터 진행까지 총괄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네. 예, 두뇌 역할을 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뇌. 예, 시행사가 총괄하는 겁니다. 네네네. 뭐 예를 들어 개발 위치를 잡는다든가 네. 뭐 용도, 네네. 그 부동산의 용도를 또는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예, 예, 예. 시공사도 시행사가 선정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행정 절차 있죠, 각종 복잡한. 예예. 예, 예.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핵심이잖아요. 그것도 시행사가 다 도맡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행사가 다 도맡아 한다 보시면 돼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시공사는 뭐 하느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한테 그냥 건설만 하는 거예요. 시행사의 수주를 받아서 이제 위탁 수주 받아가지고 그냥 건축물 공사를 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설계라든가 건축하는 거냐? 건축. 한마디로 건축하는 거죠. 설계, 네. 네, 네. 토목, 네. 공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책임을 지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공사는 책임을 지는데 이제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양 있죠.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은 책임이 없어요. 자기 이제 공사만 하고 나가면 되니까. 공사만 하고. 어. 그래서 그 하자라든가 감리 이런 부분들도 시행사가 다 해야 돼요. 네. 부동산 거의 폭발 지경까지 왔어요. 폭발. 네. 지금 네. 폭발하기 일부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이제 기업들이 힘들다고 이제 소리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오늘 그 혹시 아까 말씀하시는 영상을 봤는데요. 김종갑 네. 경제부동산이라는 채널에서 봤습니다. 신탁사 난리 났다. 분양 아파트 망했네. 이런 제목의 뭐 그런 뉘앙스의 영상이 하나 올라갔던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부동산 PF 문제로 네네네. 이제 일단 시행사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건설사가 예. 지금 부도가 계속 나면서 2금융권부터 1금융권까지 또 지방은행 이렇게 부도가 계속 지금 부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예. 당연히 신탁사도 문제가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허그, 네네. LH, 네네. 국책 은행까지도.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조짐인데 네. 아직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번지면서 잠복해 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많이 위험하죠. 지금 사실 네. 그 신탁사 중에서 좀 큰 데가 한국토지신탁인데 네. 거기도 좀 뭐 위험하다고 얘기들이 나오는 걸 또 캐치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상태인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신탁사들이 이제 책임준공으로 보증사업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믿고 수분양자들이 돈을 맡기는 거죠. 네. 뭐 솔직히
신탁사가 부도 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네. 건설사가 부도 나는 걸 걱정해서 그렇죠. 신탁사가 책임준공이라는 어떤 그 보증을 해주는 비용을 받아갔는데 맞아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자기들 시공사가 먼저 자기도 지금 부도 나게 생긴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신탁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도는 쉽지는 않는데 네. 건설사들이 워낙 부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네, 네, 네. 신탁사도 또 이렇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또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네. 거기 그래서 고정이야 여신이라고 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요주의 여신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건 사실상 땡기는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분양자한테 받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예, 예. 거죠. 몇 군데라면 상관없는데 도미노처럼 건설사 부도가 나게 되면 위험하죠.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상승장에 차입형 책임 준공형 형태가 있는데 네. 그걸로 몸집을 잔뜩 불렸단 말이에요. 아 그걸로 이제 돈을 번 거죠. 번 거죠. 그렇죠. 그걸로 돈벌이를 했는데 네. 거의 이제 8조였던 게 6개월 만에 뭐 11조로 늘어난다든가.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 그렇죠. 거죠. 11조나. 책임형도 뭐 이렇게 8조가 또 17조로 늘어났고 차입형 같은 경우도 8조가 11조로 늘어나고 상당히 이게 조 단위로 많이 증가됐잖아요. 엄청 늘어났네요. 그렇죠. 뭐 3조 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곳에 그렇게 늘어났.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차입형 같은 경우 사실 자기들이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그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사업장 부실 그래서 신탁사에 이제 대여를 했는데 그 2조였던 게 네네네. 단기간 거의 1년 만에 4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블이 됐네요. 예. 묻고 더블로 가. 네, 이제 100%. 네, 이런 부분들이 신탁사 부실을 야기한 것도 있어요. 물론 신탁사 자체 부실이기도 하죠. 네네네. 그렇지만 더 위험한 건 이제 아무래도 PF 대출로 인한 이제 시공사. 네네네.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어렵잖아요. 네네. 이걸로 인한 신탁사 부실이 심각하죠. 아, 그 시공사가 지금 부도가 나니까 신탁사도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신탁사 이제 부실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신탁사가 한국토지신탁이에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신탁사들이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압도적 1위거든요. 한국토지신탁이. 네. 근데 한국토지신탁이 실제로 부도를 맞이한 건설사가 10여개나 돼요. 그들이 보증해주는 지금 그렇죠. 10개나 네. 야, 근데 열났네요. 근데 다만 이제 다행인 건 뭐 대형 건설사들은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처럼 이게 확대되면 대형 건설사 부도나고 예를 들어 태형처럼 이제 뭐 워크아웃 진행하거나 부도가 나버리면 손을 못 씁니다.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14곳 부실 자산 중에서 이게 신탁사 14곳 중에서 부실 자산이 1위예요. 지금 한국토지신탁이. 어머나. 한국토지신탁이 이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게 따지면 고정이야 네네. 자산이라고 잘못하면 뜯기는 돈이 네네. 4천억대가 넘어요. 4천억? 네. 아 맞네요. 그렇죠. 분양 위험. 그러니까 일단 공사 중단에 네. 사업장까지 부실이 생기니까 네. 자꾸 이게 또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속에 있는 병이 막 이렇게 옮겨가듯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 예, 예. 이 전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훅 쩔었어요. 그럼 이제 금감원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좀 이제 뭐야 좀 어느 닮은꼴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만큼 좀 파국으로 네. 가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금감원이 가끔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하잖아요. 특히 예. 이제 이금융권도 모니터링 강화하는데 네네. 해줄 게 없어요. 어... 겨우 충당금 마련해라. 또 모니터링하면서 코칭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리를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기본적 관리만. 어떤 해결책을 완전히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주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출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신탁사들이 이제 위험에 노출된 거고요. 네네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공사가 부도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공사를 선정한 시행사도 부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같이 이제 부도나면 수분양자들이 위험해지겠죠. 네. 물론 이제 몇 개 부도나는 거야 또 다른 시공사가 또 맡기도 하는데 네. 그게 줄줄이 엮여버리면 네. 예전에 그 우리 금융위기 때처럼 네. 엮여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죠.